아유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예, 또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 모르겠, 뭔가 인터넷 선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소리 들리시죠? 아 지금은 또 소리가 안 나오나요? 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나신다고 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네, 한번 저희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우리 팬분들은 근데 또 마음이 넓으셔서 또 넓은 이해를 주실 거예요. 예, 이해를 또 해주실 거라고 또 생각하고요. 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 주시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계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이런 상황이 안 생기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5회 초 이제 LG의 공격, 롯데가 3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4회 말에 강태율 선수의 큰 타구 하나 나왔는데 아쉽게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민재도 좋은 타구 날렸고 그러니까요. 태율이도 외야 깊숙한 곳까지 네 그렇게 타구 날렸고 일단은 최민재 선수의 그 타구와 2루 베이스 런닝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5회 초 LG의 공격이고요. 6번 김재성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올라왔던 김건국 선수가 타석에 마운드에 계속 올라오겠고요. 저희 타자들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네. 벌써 9안타나 때렸고. 그러니까요. 네. 저도 방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안타 9개, 볼넷 3개, 12번이나 출루를 했습니다. 감독님, 코치님들이 저희 너무 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타격 코치님께서도 또 너무 세세하게 잘 챙겨주시다 보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성이 초구를 받아 때렸고 이병규 1루수가 강한 타구를 잡아서 1루 베이스를 직접 찍었습니다. 아이언 롱코치랑 뭐 좀 커뮤니케이션이 있나요? 롱코치님은 이제 투수들이라기보단 선수들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많으세요. 아 네, 모든 느낌이, 선수단의 선수들하고 느낌이 그렇군요. 네. 항상 친근하게 인사해 주시고 뭐 어떤 부분이 뭐 이렇게 필요할까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냥 뭐 코치님 아들에 대한 얘기 무슨 코치님이 뭐 이렇게 뭐 하신다는 얘기 그냥 일상적인 그런 대화를 투수들과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수들과는 이제 마차도 같은 경우는 항상 뭐 너무 믿고지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루틴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너무 이렇게 좀 잘 이끌어 주신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타자들도 믿고 따르는 그런 코치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킨십이 되게 많은 코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또 타지에 와 계시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제 일단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한정적일 거고 저희가 가족분들은 안 내려오셨나요? 가족분들이 아마 있을 건데 일단 야구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저희하고 시간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저희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끌어지지 않나. 자 이번에 우익수 플라이로 김주성 선수가 물러납니다. 강로환 선수가 이번에 콜플레이를 잘 하면서 2루수가 겹치는 걸 막았습니다. 2루에는 지금 오윤석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네, 1루수가 이제 김규선입니다. 네, 이병규 선수가 1루에 들어갔습니다. 8번 구본혁 선수인데 LG는 정말 오늘 야수 라인업 교체가 없어요. 나도 교체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교체해도 약간 조금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아니면은 조금 더 늦게 7회나 8회쯤 교체를 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초구였습니다. 2구 담아 돌렸는데 왼쪽에 파울. 롯데가 3대0으로 앞서 있는 5회 초 LG의 공격이고요. 투아웃 투자 없이 구본혁 선수입니다.
김원중 선수는 타팀에서는 누구랑 좀 친한가요? 여쭤보시네요. 저는 이제 삼성의 성규. 이성규 선수. 네, 아, 친구고. 네. 같이 운동을 했죠? 네, 저는 같이 친구고. 또 하나의 강경학 선수. 세 명이 같이 네, 운동을 했던 이런 식으로 네. 제일 친한 것 같고. PC진에도 거의 맨날 만나면서 네. 네. 맨날 같이 운동을 했으니 맨날 네. 만날 수밖에 없죠. 예, 네,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뭐 다 중고등학교 이 동문이기 때문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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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옛날에 어쨌니 넌 그때 그랬잖니 네, 네. 뭐 이런 소소한 얘기들 하면서 네. 잘 지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3&1에서 끌어당겼는데 왼쪽 파울입니다. 아무래도 또 세 선수 다 고향 팀이 아니라 네, 타지에 있기 네, 때문에 타지에 있으니까 더 좀 끈끈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지에 있는 생활을 네. 다 같이 경험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강주에 와 있을 때는 고향에 와 있다는 그런 편안함 이 세 명 다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 가면은 뭔가 휴식하는 것 같고 진짜 네, 진짜 네. 휴식되는 것 같고 힐링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번에는 또 포스팔 플라이로 구본혁을 처리하면서 김건국 선수가 3자 범퇴로 이번 이닝을 처리합니다. 깔끔한데요? 네, 아주 잘 던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5회 말 롯데자이언츠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롯데가 3-0으로 앞서 있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이번에 롤 우승했어요. 야, 그렇게 하더만 진짜 결국에 네. 우승을 하네. 하나 우승해야죠. 어, 아니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게 준비를 하다가 네. 이제 비시즌을 준비하다가 이런 좋은 컨텐츠가 있길래 네. 무조건 나가겠다. 네? 롤을 사랑하는 한 유저로서 네. 이게 한번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나가겠다. 네. 네. 그렇게 돼서 제가 준태한테 말을 해서 네. 준태야 갈래? 준태도 롤 좋아하거든요. 네. 저랑 같이 막 게임하고 이러는데 준태야 갈래? 내가 말할게. 그래가지고 된 게 준태랑 저랑 나간 거예요. 그렇게... 개인 우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팀으로 우승했죠. 그렇죠. 네. 롤은 다섯 명이서 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은 팀 김준태 선수하고 준태랑은 또 다른 팀. 왜 다른 팀 한 거예요? 원래 거기 이제 라이엇 아 정해주는 거예요. 네, 라이엇 그 아~ 거기 이제 라이엇 게임즈라고 롤을 관리하는 게임 네. 그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팀을 짜주시고 이제 스트리머 분 한 분. 네네. 프로 게이머 한 분. 아~ 네. 이제 야구 선수들이 12명 있었어요. 네네네. 3명씩 4팀. 4팀. 네. 그래가지고 저랑 재성이, 원준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팀을 꾸려서 했죠. 아, 롤 얘기하니까 아주 아 너무 행복하네요. 목소리가 막 좋네. 휴식 날도 롤밖에 안 해가지고. 아 롤? 아 저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네요. 아니 하지 마세요. 네. 어려워요? 네. 빠져들면 아,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하면 안 돼요. 근데 뭐 네. 워낙 우리 원중 선수는 제가 너무 잘 알지만 정말 이제 그냥 취미 삼아 딱 몇 시간만 딱 하고 예, 취미 삼아 하는 거라서 뭐, 아 우승도 하고 말이야. 프로 게임 할 거면 이 정도로 안 될 거예요. 바로 정확히. 자 선두 타자 신용수 선수인데요. 변화구를 퍼 올렸습니다만 멀리 가지 않습니다. 3타이는 물러가는군요. 변화구 출자 없고요. 신용수 선수가 한동희 선수 대신에 나왔다가 첫 타석에서 3루 플라이를 물러나네요. 아쉽네요. 마이크 트라우트. 별명이 트라우트입니다. 누가요? 용수가요. 아 그래요? 왜, 네. 왜 트라우트예요? 타격폼이 마이크 트라우트랑 완전 똑같아요. 한국의 오른손 트라우트네요. 네 그렇죠. 자 원아웃 주자 오윤석! 3라인 드라이브 오윤석 선수가 뛰고 나서 약간 손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약간 안쪽에 맞았나요? 몸쪽에서 네. 조금만 체구가 가운데 쪽으로 됐으면 아마 네. 장타가 되는 그런 타구인데 아, 네네. 투수가 몸쪽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방망이 안쪽에 맞으면서 먹힌 타구가 되지 않았나 그렇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타석에 7번 강로한 선수 너무 잘 던지네요. 네, 바깥쪽 빠집니다.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좀 멀어 보이는 그 코스가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그 코스를 이제 오른손 타자에는 몸쪽을 던지기 때문에. 네, 네. 자,
원버로 스트라이크에서 몸쪽 빠집니다. 저 주자 없이 강로환이고요. 싱크는 맞아 들어가나요? 싱크요? 우리가 말하는 거랑 영상이요? 아, 모르겠어요. 맞죠. 화질이 좀 나빠졌다고. 자, 투볼로 스트라이크 높습니다. 3볼. 야, 이런 질문도 있네요. 유튜브에. 롯데 선수들 중에서 누가 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와서 직접 보십시오. 못 보니까 물어보지. 그런가? 야, 근데 참... 아, 로한이 형 몸 좋아요. 아, 그래요? 살아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약간 이소룡 몸매인가? 네, 깜짝 놀랍니다. 보시면. 오, 강로한 선수. 오른쪽에 파울입니다. 힘도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강로한 선수도 생각보다 장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선수고 진짜 힘 좋습니다. 사실 2019 시즌에는 3루타를 아주 많이 쳤었어요. 네, 달리기도 진짜 빠르고. 네네. 풀판 테스트 파이팅. 풀판. 저게 바깥쪽 공인 것 같아요. 아까 네.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 강로한 선수고요. 끌어당겼습니다. 1루 땅볼, 1루 수거하면서 1루 베이스를 받습니다. 이번 이닝은 롯데 자이언츠가 3자 봉투로 물러나는 거죠. 스코어 3대0으로 롯데가 앞서 있고요. 5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으로 5회 말 롯데 자이언츠의 공격이 끝났거든요. 6회 초 에이트윗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참 이거 뭐 시간이 1시간 반인데 금방 가네요. 뭐 금방 지나갔어요. 예. 우리 네, 또 김원중 선수와의 오늘 중계는 5회 말까지 여기서 끝을 내야 되겠고 김원중 선수가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또 내려가 주세요. 이렇게 연습 경기지만 뭔가 야구장이 텅 비어있는 이 느낌이 너무 이 공허하고 너무 보기 안 좋아요. 지금 야구장이 비어있는 모습이 빨리 이게 좀 뭐 진정되는 게 최선의 길이겠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유튜브 중계를 하는데도 여기까지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에 맞게 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질타도 감사드리지만 또 조금 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은 저희도 그에 맞는 또 팬 서비스나 또 이런 성적은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지만 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땡. 굿? 잘했나요? 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잖아. 네가 잘했다. 김원중 선수가 내려가고요. 허준환 선수가 왔습니다.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허준환입니다. 뭐 오늘 해설 첫 방송인데 뭐 저는 원래 안 떠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허준환 선수와의 해설도 기대가 되고요. 밑에서 다 봤죠? 네, 여기. 계속 보고 왔어요. 네. 오늘 경기 좀 이렇게 봤을 때 어땠어요? 봤을 때 여기 네.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근데 저희 투수나 타자 쪽이 다 많이 이제 하나씩 다 맞춰간다는 그게 있었어요. 네. 이제 뭐 선발하고 투수하고 포수하고의 배터리 조합도 네. 작년, 재작년 제가 2년 동안 있었을 때보다 좀 더 계속 맞춰가고 있었고
이제 또 야수진들하고 또 이제 선배님들하고 또 이제 네. 즐겁게 이제 약간 수비하는 것도 공격하는 것도 이제 즐겁다고 해야 되죠? 아, 네. 그런 게 좀 하나씩 다 맞춰가서 야구하는 게 점점 더 재밌어지고 아. 그런 게 있어진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경기장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딱 들죠? 네, 계속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대 0으로 롯데가 앞서 있고요. 최초 LG 공격 9번 한석현부터 시작하고 오현택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오현택 선수는 또 서준원 선수하고 이제 던지는 폼도 비슷하잖아요. 네. 오현택 선수 배울 만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가 딱 여기 신인 들어와서 신인 들어와서 이제 대만 캠프 갔을 때 선배님께 저는 이제 변화구를 잘 던지는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변화구를 잘 던지고 싶어서 선배님께 약간 슬라이더나 그런 쪽 부분에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선배님의 이 슬라이더 던지는 노하우를 네.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또 저랑 던지는 스타일은 비슷한데 던지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저한테는 또 안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계속 노력했는데 안 돼서 좀 선배님께 더 배우고 싶었는데 저한테 안 맞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웠죠. 네. 오현택 선수가 올라왔고 우리 팬분들께서는 서준호 선수 이제 새신랑이라고 반겨주시네요. 이번에 멀리 가는데요, 중견수! 잡지 못했습니다. 자, 타자 주자는 일단 이민서. 살짝 모자랐어요. 네. 재우 형이 되게 잘 따라가거든요. 달리기도 네. 빠르고 수비 네. 범위도 굉장히 넓어서 네. 좀 잡을 줄 알았는데 네. 좀 아쉬워.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연습 경기다 보니까 또 괜히 이렇게 그쵸. 뛰다가 부상 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펜스 쪽이었기 때문에 조금 김재우 선수가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자 2루 타석의 1번 홍창기입니다. 사실 서준원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이렇게 좌타자 상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네. 올해는 좀 그런 거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위주로 하고 있나요? 예, 좌타자를 상대할 때 좀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공 한 개라도 아끼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타자를 잘 잡아낼 수 있는지 네. 계속 생각하다가 작년, 재작년 돌아보다가 제가 좌타자한테서 떨어지는 변화고 약간 진영이 형이나 이제 승민 선배님 같이 네네. 원중이 형 같이 보면은 어떤 타자가 나오든 약간 이 포크볼 같이 떨어지는 변화구가 자유자재로 던져주니까 네. 그랬는데 저는 그게 안 돼서 네. 좀 힘들었는데 올해 그거를 좀 계속 연습했어요. 저는 내 포크볼이 안 되고 투심이나 이제 체인지업을 더 연습해서 네네. 타자들이 방망이를 쉽게 나올 수 있게끔 네네. 공의 움직임은 괜찮고 타자들이 쉽게 나오고 공 한 개라도 아끼게끔 해서 계속 연습했어요. 좀 직구보다 더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럼 투심하고 떨어지는 네. 체인지업 네. 네. 위주로 근데 제가 또 안 좋았던 거예요. 네.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완을 할 생각인가요? 변화구가 제구가 안 되고 직구는 자신 있는데 네. 직구 제구는 제가 자신 있어 하고 네. 변화구 제구가 안 되고 네. 근데 좌타자가 나오면 변화구 제구가 안 되고 볼카운트는 불리하게 저한테 몰려있고 네, 네. 그러다가 타자가 노릴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잖아요. 직구 하나밖에 못 노리니까 좌타자 입장에서 네. 네. 또 직구를 또 완전 바깥쪽 몸쪽 완전 자유자재로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타자는 하나만 보고 던치니까 좌타자 상대할 때 너무 좀 힘들었어요.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이제 좌타자 입장에서 바깥쪽으로 좀 흘러나가는 공들, 떨어지는 공들 네. 많이 쓰겠다. 네. 그렇게 또 보면 돼요.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저희 포수 형들이랑 이제 저희 투수 코치님 분들께서 굉장히 움직임도 좋고 잘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네. 연습했던 결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저로서도 이제 시즌이 개막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풀카운트까지 와 있습니다. 홍창기 상대하고 있고요. 몸쪽 공을 때렸고 오른쪽입니다. 우익수와 중견수 김재유가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일단 2루 주자는 3루까지 어허, 김재유의 슈퍼 캐치
만회를 하네요. 저 근데 제가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다칠 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잡은 것도 좋지만. 네. 안 다치면 안 되죠. 안 다치길 바라. 네네. 아 이번에 김재유 선수의 정말 멋있는 슈퍼 캐치가 나오면서 일단 오현택 선수가 위기를 한 차례 넘어갑니다. 사실 저는 많이 안 뻗을 줄 알았거든요. 네. 좀 생각보다 공이 좀 뻗은 것 같아요. 네, 홍창기 저 선배님께서 방망이를 타구 질 자체가 되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네. 중심에 맞추면 타구가 이제 뜨는 것보다 약간 네. 라인 드라이브 형식으로 네네. 일직선으로 많이 뻗으라고더라고요. 그렇군요. 뭔가 1번 타자가 딱 1번 타자로서 뭔가 되게 적합한 잘 좋은 타자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은 김재규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원아웃 주자 3루가 되었습니다. 타석에 2번 이형종이고요. 3대0으로 앞서 있는 롯데입니다. 6회 초 LG의 공격. 이형종 선수는 앞서 3루 땅볼과 3진을 기록했습니다. 원볼, 몸쪽 변화구, 스트라이크. 서준원 선수는 LG하고의 성적 좀 괜찮았나요? 어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제가 좌타자가 아무래도 좀 네, 많죠? 좀 많아요. 네. LG나 기아, 두산 이런 팀들이 좌타자가 너무 많아서 네네. 특히 더 고생을 했어요. 네. 자, 카운트 원 앤 원. 이번에 뭐 힘껏 돌려봤는데 뒤쪽 파울이 됐습니다. 김현수 선수 상대할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김현수 선배님 같은 타자들은 네. 근데 진짜 저희 팀이나 상대 팀이나 보면은 잘 치는 타자들은 어떤 공을 던져도 잘 치더라고요. 네. 진짜 완벽하게 들어갔다 생각을 하는데도 네. 갖다 맞추고 정타로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살짝 위축이 돼요. 네, 네. 사실 그런 거는 참 투수 입장에서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말이죠. 잘 던졌는데 잘 치면. 그렇죠. 잘 던졌는데 잘 치면은 더 잘 던져야 돼요. 네. 항상 결과를 중요시하잖아요. 더 잘 던져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더 힘이 들어가고. 아하. 근데 저는 근데 아직까지 깨달은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나이가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타자 이형종을 내야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3루 주자를 묶었습니다. 투아웃 주자 3루가 됐고요. 타석에 3번 최민창 선수입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서준환 선수 결혼생활 어떠냐고 많이 물어보시네요. 어때요? 근데 제가 항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네. 행동이나 이 말하는 거를 되게 조심을 해야겠다고 많이 생각해서 항상 조심을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행동도 약간 좀 작아지고 아~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아, 네네. 좀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네. 저는 좀 행복해요. 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더군다나 제 아내가 네. 많이 정말 많이 도와주거든요. 네. 너무 참하고 그쵸? 네. 너무 둘이 잘 어울리고 저한테 플러스 요인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 많이 도와주고 많이 케어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아내한테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연상이고 그죠? 네. 인생도 배우고 네네. 운동도 배우고. 네. 자 투아웃 주자 3루에서 타석에 3번 최민창 선수 상대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투 볼 원 스트라이크이고요. 오현택 선수가 롯데 자이언츠의 네 번째 투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2&1. 높게 떴어요. 좌익수가 내려오는데요. 유격수가 잡을 채비. 유격수 김민수 선수가 잡아내면서 아, 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군요. 노아웃 2루의 위기를 넘어가는 오현택 선수입니다. 잘루 3루고요. 스코어 3대0 롯데 앞서 있고 6회 말 롯데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준환 선수 나오니까 정말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많은가요? 저는 되게... 추천한다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네네. 추천하는 쪽이라서. 그 제주도 갔나요? 네, 제주도 갔다 왔어요. 맞아. 한 10박 했어요? 한 6박 7일이었나요? 4박 5일. 4박 5일. 근데 이게 여행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솔직히
해외여행이란 거를 살면서 한 번 가봤나? 근데 그런데 진짜 한 번 근데 거의 다 야구하러 가봤어요. 그렇죠. 전지훈련으로. 네. 네. 여행을 가보고 싶은데 이번에 또 코로나19 때문에 네. 못 갔으니까 네. 근데 제주도는 약간 그냥 휴식? 쉬러 간다는 개념으로 갔던 거고 코로나가 좀 조용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꼭 해외를 가보고 싶어요. 해외 어디 가고 싶어요? 저는 발리. 아 발리. 발리나 쭉 쉬고 싶다 이거네요. 네? 스위스 이런 쪽. 아 스위스. 아 스위스 네. 좋죠. 네. 우리 팬분들께서 아 뭐 이런 데 가면 좋다 이런 거 추천 좀 해주세요. 사실 서준원 선수 저희끼리도 뭐 비시즌에 만나서 이야기하면 진짜 올해는 참 기분이 좋다. 네. 예, 뭔가 올해는 정말 좀 운동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서준원 선수 기대하시는 분들도 또 너무 많고요 사실. 근데 저도 몸 상태가 되게 좋고 항상 컨디션이 좋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아, 올 시즌은 컨디션 이대로만 간다면 저도 제 자신한테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컨디션은 계속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가요? 네네. 자 우리 새신랑 서준원 선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3-0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앞서 있고요. 6회 말 롯데의 공격 선두타자 8번 정보근 선수입니다. 초근 변화구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살짝 갖다 맞췄는데요. 중견수 쪽에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가 좌익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잡아내는 원아웃입니다. 노시환 선수하고 최준영 선수 중에 누가 더 노래 잘하나요? 이렇게 생각 이야기하시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준영이가 훨씬 잘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저도 진짜 근데 항상 매번 듣는데 준영이나 시환이나 보면 되게 잘해요 노래를. 네네. 근데 그때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는데 되게 친구로서 되게 뿌듯했어요. 네. 아 내가 준용이가 내 후배란 거에 시아가 내 친구란 거에 또 이럴 때 좀 도움을 받았던 거에 되게 좀 친구로 후배로 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예. 노래 이게 혹시 인터넷에 치면 나오나요? 그 노래한 게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제 핸드폰에 아 핸드폰에 있어요? 네. 한번 푸세요. 간직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실 그 뭐 서준원 선수의 결혼식 사회를 제가 봤잖아요. 네. 그때 이제 서준원 선수가 이 두 선수가 부르는데 준용이가 정말 노래를 잘한다. 아마 야구를 안 했으면은 가수를 했을 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냐 하면서 사실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뭐 어느 정도 하겠네. 이 정도였거든요. 야, 근데 진짜 축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매번 들을 때만 놀라요. 오늘도 준용이랑 저랑 이제 승헌이 형이랑 네. 이제 그 락커 안에 있는데 네. 갑자기 딱 승헌이 형이 네. 노래 한번 듣자 네. 아, 또 듣고 싶다 이런 길래 딱 네. 틀어 보는데 아 진짜 톤이 있는 걸로 네. 아 진짜 한번 푸세요. 난좀 푸세요. 아시겠죠? 근데 이 노래는 그 노래는 저작권료가 있어야 돼. 자 일단은 김민수 선수는 3볼 1스트라이크에서 변화구를 골라내면서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원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타석에 1번 이병규 선수입니다. 앞서 이병규 선수가 루킹 삼진으로 좀 아쉽게 물러났거든요. 네. 여기서 또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자, 1구 몸쪽 빠졌습니다. 볼 1. 어때요? 서준환 선수가 봤을 때 우리 롯데 좀 이 이병규 선수라든지 이대호 선수라든지 뭐 전준우 선수라든지 손아섭 선수라든지 배울 점들이 되게 많은 그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야구할 때나 야구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병규 선배님이나 대호 선배님, 준우 선배님이나 뭐 아소 선배님 같이 야구할 때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투수고 타자니까 네. 어떻게 하면 타자를 좀 더 쉽게 잡아낼 수 있는지 네. 저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던져야 타자들이 좀 더 잘
나오고 잘 속는지. 아, 그런 걸 이야기를 다 잘 해주세요. 몇 번 가끔씩 얘기를 해요. 아, 네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그 아섭 선배님께서 네. 같이 저녁 먹자 이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네네.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얘기를 하면서 타자는 항상 단순하게 생각한대요. 직구 아닌 변화구인데 네. 제가 어떤 스타일의 투수인지 잘 봐래요. 저는 근데 직구를 항상 잘 던지고 직구에 네. 항상 자신감이 있는 선수니까 네네. 타자들이 분명 직구를 위주로 보고 들어오니까 네. 근데 네가 진짜 자신 있으면 그 직구로 계속 밀고 붙여라. 항상 자신감, 항상 자신감 있고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항상 쉽게 던져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타자 입장에서 네. 그렇죠. 네. 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원아웃 1루에서 이병규 선수가 이번에도 바깥쪽 패스트볼에 루킹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투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타석에 2번 김재유 선수입니다. 두 타석 모두 공을 맞히지 못하고 물러난 거는 조금 아쉽네요. 오늘 이 이상형 좌투수가 올라와서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친구예요. 아, 그래요? 중학교 동기예요. 아, 경남중학교 나왔나요? 아니요, 개성중학교. 아, 개성중학교요? 네. 저랑 개성중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갔나요? 부산고등학교 갔어요.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는 또 라이벌 학교로 갔는데 네네. 중학교는 또 같이 나와서 아, 그렇군요. 비시즌 때 운동을 한번 같이 했었어요, 이번에. 네네. 네, 볼이 되게 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봤는데 네. 프로 와서 딱 보니까 정말 많이 노력한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체격 조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키도 크고. 원래 제가 더 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김재유의 타구! 하지만 1루수가 다이빙 캐치해서 1루 베이스를 직접 터치합니다. 아, 참 아쉽네요. 이게 주자가 1루에 있지 않았으면 네. 2루타가 될 수 있는 타구였는데 주자가 1루에 있었기 때문에 1루수가 베이스 근처에 있으면서 이 빠른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의 6회 말 공격 잔루 1루로 마무리가 됐고요. 스코어는 3대0 LG가 앞서 있는 NG가 3대0으로 뒤져 있고요. 7회 초 LG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민병헌 선수 소식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제가 병헌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가끔 연락을 드리거든요. 이제 수술하시기 전에도 선배님 빨리 개차하십시오. 네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고 그때 병원 선생님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라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로 저도 아마 계속 상동에서 훈련하면서 휴식 중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도 빨리 선배님 빨리 뵙고 싶고 되게 작년에도 되게 많이 저를 챙겨줘서 챙겨주고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좀 더 그립긴 하네요. 네. 참 딱 몸 상태를 제대로 만들고 나서 네, 네, 또 이렇게 복귀를 하면 네, 모든 선수들이나 팬분들이 참 감동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3대0으로 롯데가 석점을 앞서 있고요. 7회 초 LG의 공격 때 박진형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롯데는 오늘 박진형 선수 그리고 구승민 선수까지 네. 이렇게 투수들이 올라올 것 같고요. 박진영 선수도 지난 시즌에 그 시즌 중반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네. 시즌 후반에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항상 내 네, 투수나 타자나 야구라는 게 저희가 1년 동안 144경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제일 매일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제가 진영의 형이지만 체력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뭐 힘들고 뭐 어떻게 뭐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하는 거는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옆에서 형한테 아, 형 괜찮아요, 힘내세요 한다 해도 솔직히 자기가 본인이 이게 약간 그 말이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도 항상 진영이 형한테는 형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뭐 항상 웃으면서 나갑시다. 네네. 이런 식으로 그냥 최대한 농담을 하는데 네. 좀 그래도 분위기를 좀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박진영 선수 일단 카운트 1&1을 만들었습니다. 4번 양석환 상대하고 있고요. 3구째
맞죠? 떨어지는 변하고 스윙 크게 돌립니다. 원투. 그러니까 방금 같은 저 볼이 저한테는 되게 부러웠거든요. 네네. 우타자든 좌타자든 저렇게 쉽게 나오잖아요. 네. 저는 적이 없어서. 아 이제 또 지금 연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박진영 선수에게 포크볼이라는 거는 대단한 부종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위닝샷이 하나 있다라는 게 선수 생활을 하면서 참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 같습니다. 허준환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의 최고의 무기는 뭔가요? 무조건 저는 직구죠. 네. 직구죠. 제가 볼 스피드가 뭐 그러니까 130, 140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빠르게 던지면 150까지 나오는 그런 투수기 때문에 네. 저는 직구가 제일 장점이고 그렇죠. 네. 하, 지금도 떨어지는 변화구에 양석판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합니다. 잘 던지네요. 네. 원아웃 주자 없고요. 타석에 5번 정주현 선수입니다. 우리 서준원 선수는 올 시즌에 이렇게 투수로서 컨디션 조절하는데 좀 어렵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좀 날씨가 우리 전지훈련 갔을 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약간 성격이 반대인 게 전 또 네. 추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이게 희한한 게 아, 진짜요? 저는 약간 추운 날씨를 좋아해요. 그걸 또 즐겨요. 네. 추운데 아 춥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또 좋아요. 전 겨울을 좋아해서. 군대 가면은 외곽근무 잘 쓰겠네요. 아, 아직 군대를 안 가봤네. 아 그래서 컨디션 조절하는데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아 올해 기대되는데요? 아 진짜 기대되는데? 오히려 날씨가 추운 거는 뭐 전혀 네. 문제 없었고. 그러면 좀 추운 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탑 팀의 다른 투수들보다는 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날씨 영향이 네. 좀 그닥 그렇게 물론 날씨 영향이 있겠지만 네. 다른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좌익수 쪽에 안타가 됐고 아 좌익수가 잘 끊어서 2루를 뿌렸습니다만 정주현 선수가 2루타로 출루합니다. 일단 정주현 선수가 타격이 좋았고 그 이후에는 아주 공격적인 베이스 러닝을 보여주면서 2루까지 갔고요. 2루에는 대주자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은 뭐 좌익수의 수비도 좋았는데 말이죠. 굉장히 잘 잡은 거예요. 네. 만약에 저게 빠져나갔으면 네. 달리기가 빠른 주자는 아마 3루까지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고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네. 방금은 이게 민재형이 잘 끄는 것 같아요. 네. 2루까지 갔어도 좋게 생각하면 3루까지 안 간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3대0으로 롯데가 앞서 있고요. 7회 초 LG의 공격입니다. 원아웃 주자 2루 타석의 6번 김재성 선수입니다. 오늘 김재성 선수는 첫 타석에 중견 안타 기록했습니다.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고요. 초구는 바깥쪽 변화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오늘 박진영 선수는 뭐 변화구 위주의 피칭을 계속하고 있네요. 네, 근데 진영 형은 이제 직구 포크볼을 초근 근데 뭐 직구든 포크볼이든 항상 자유자재로 다 잘 던지기 때문에 네네. 제구력도 좋은 투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직구가 좋은 날에는 직구가 잘 던져도 포크볼이 또 항상 던지던 거니까 네. 또 잘 되고 포크볼이 잘 되는 날에도 직구가 또 받쳐주니까 항상 남들이 봤을 때는 저가 봤을 때는 항상 다 잘 던지는 것처럼 보여요. 네네. 자 원아웃 2루에서 김재성 상대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1&1 박진영 선수 올라와 있고요. 몸쪽 패스트볼 높았습니다. 2&1. 사실 박진영 선수도 올해는 조금 컨디션 조절하는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무리 부산이 남부 지역이라 해도 따뜻하다 해도 네. 따뜻한 나라 해외로 가는 것만큼은 아닌데 네. 완전히 다르니까. 저기 저 그 비닐하우스에서 훈련하는 건 어땠어요? 진짜 따뜻해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로 따뜻한가요? 아니 약간 이게 과장된 걸 수 있는데 네. 진짜 저기 딱 해외 날씨예요. 저는 그래 생각하는 게 네. 정말 해외 날씨예요. 아... 바람이 막 불고 영하권을 떨어져도 전에 딱 들어가면 정말 따뜻해요. 오? 저는
진짜 따뜻했어요. 설치를 잘했네요, 그럼. 네, 저거? 정말 잘해주셨더라고요. 자, 이번에 2&2에서 떨어지는 변화구로 2루수 플라이를 유도해내는 박진형 선수입니다. 자, 투아웃 주자 2루가 됐고요. 타석에 7번 김주성 선수입니다. 어쨌든 롯데 투수들이 오늘 주자도 적게 내보내고 있고 네. 일단은 연속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형들이 볼 힘도 좋고 네. 그만큼 구위도 많이 더 좋아졌고 네. 그걸 보면은 그만큼의 결과가 야구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네. 저는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서구를 감아 돌렸는데요. 왼쪽으로 멀리 아, 김주성 선수가 좌측 담장을 넘기는 프로농단을 때려냅니다. 이번엔 3-2가 됐습니다. 지금은 조금 높았나요? 아마 타자가 친 코스로 보면은 약간 가운데 높았던 건 아니면 딱 몰렸던 것 같은데 네네. 뭐 아직 역전 안 됐으니까 네. 맞을 수도 있죠 뭐. 네네. 항상 투수는 안 맞을 수가 없는 거니까 뭐 불리하게 가다 맞은 것도 아니고 들어가다 맞은 거니까 네. 볼로 맞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진영 선수가 투런 홈런 허용하면서 스코어 3-2가 됐고요. 투아웃 주자 없이 8번 구본혁 선수입니다. 서준원 선수는 기억에 남는 홈런이 있어요? 맞은 거? 맞은 거요? 네. 홈런을 좀 워낙 많이 맞아서 기억에 남는 것다. 남는 거? SK랑 작년에 SK랑 할 때 네. SK랑 할 때 로맥 선수한테 네. 저기 중견수 쪽에 콜핑 맞았거든요. 아, 그 홈런을 맞았구나. 바깥쪽에 정확하게 던져 생각했어요. 네네. 볼 스피드도 148인가 9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맞았어요. 아, 네. 그것도 있고 KT랑 여기서 할 때 3-2였나? 네. 이렇게 제가 이기고 있었는데 박경수 선배님께 네네. 제가 이걸 던지면 타자가 항상 안 나왔어요. 네. 못 쳤어요. 결과를 봤을 때는 딱 못 쳤는데 그날 딱 제가 그거 믿고 던지다가 네. 그거를 맞았어요. 혹시 슬라이더 아니었어요? 커브였어요. 커브였어요? 네, 커브였어요. 아... 근데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 박경수 선배님이 네네. 진짜 프로야구에서 베테랑이란 거를 그걸 잊고 있었어요. 노리고 있을... 네. 네, 네, 노릴 수 있을 법한 공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네. 공이 느린 공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한번 기다렸다가 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어요. 아, 네, 네. 근데 맞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또 뭐 다 네.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네. 아, 떨어지는 변화구 바운드 볼이었는데 이번에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박진영 선수가 이번 이닝을 마감 짓습니다. 김주성 선수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스코어는 3-2. 롯데가 이제 한 점 차 앞서 있습니다. 7회 말 롯데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진형 선수가 1이닝 정도 더 던질 수도 있겠죠? 지금 봤을 때는 좀 7회니까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아, 바뀔 것 같나요? 네. 그렇군요. 바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질문을 아 근데 이게 지금 싱크가 차이가 조금 많이 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박진영 선수가 지금 1-2거든요 그러면 지금 싱크 차이가 한 1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1분 3 한 40초에서 50초 이 정도 싱크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조금 해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올 시즌에 이제 투수코치가 또 바뀌셨잖아요. 네. 네, 이용훈 투수코치님과의 어떤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어떤 걸 많이 요구하시나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투수들한테 하는 말은 네. 초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자고 했어요. 아, 네네. 초구는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 네네. 항상 다음 공이 뭐 들어올지 타자한테도 복잡하게 들어올 수 있다 했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페이스를 잃지 마라고 했어요. 내가 빠르게 하는 투수면 빠르게 가고 느리게 하는 투수면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느리게 가자. 그래서 이번에 와인드업이나 네. 뭐 마운드 위에서의 이야기를 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마운드 위에서 뭐 던지고 공 잡고 바로 던지고 이게 아니라 네네. 항상 자기 할 거 다 하고 공 던지고 뭐 로진 만지고 호흡하고 그러고 공을 던지고 자기 페이스를 항상 유지시키는 그런 거를 네. 강조하셨고 네. 그리고 무조건 공격적인 피칭. 네네. 변화구가 밀려서 들어가든 가운데로 들어가든 네. 무조건 공격적인 피칭으로 자신 있게 들어가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네. 자, 3대 1로 롯데가 앞서 있고요. 7회 말 롯데의 공격 선두 타자 3번 최민재 선수가 초구를 노려봤는데 일단 바이크 플라이로 물러납니다. 자, LG가 김대유 선수로 교체가 됐네요. 좌투수고요. 원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 4번 강태율 선수입니다. 예, 서준환 선수는 원래 투구하는 피칭할 때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편이잖아요. 네, 저는 자신감만 넘쳐서 자신감이 워낙 넘쳐가지고 네네. 그러다가 한번 이제 페이스가 말리면 네. 확 말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그게 안 좋더라고요. 페이스가 좋을 때는 자신감이 넘쳐서 확 올라가다가 네네. 페이스가 또 말려버리면 이게 저 한번 탁 꺾여버리면 다시 한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깔아앉힐 때는 항상 그래서 이거는 보근이 형이 되게 많이 말해줬던 게 깔아앉힐 때 항상 깔아앉혀라고 항상 좀 깔아앉히고 너무 몸 떠있지 말고 그렇게 네. 항상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자, 원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 4번 강태율 선수입니다. 카운트는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약간 한석현 선수는 팔 각도가 좀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아마 좌완 왼손 투수인데 김대유 선수요. 네. 왼손 투수인데 약간 저랑 비슷한? 그러니까 약간 사이드 네, 약간 느낌도 좀 3쿼터 네. 느낌도 좀 나고요. 우타자는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네. 좌타자한테는 아마 힘들 수도 있어요. 만약 네. 치는 게 확률적으로 멀어 보일 수도 있고 네. 원아웃 주자 없이 강태율 선수고요. 강태율 선수가 앞서 아주 큰 타구를 날렸는데 우익수에게 잡혔습니다. 강태율 선수하고 좀 호흡 많이 맞춰봤나요? 네, 오늘 연습 시합 전에 불펜 피칭을 했었는데 네네. 되게 파이팅 있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자, 유격수 쪽에 깊은 타구 1루에 송구가 벗어납니다. 내안타로 기록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록은 일단 안 나오고 있는데 강태율 선수가 일단은 유격수 쪽 깊은 타구를 때리면서 1루에 살아나갔습니다. 강태율 선수도 지금 보면은 이 기세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정말 이게 포수 리드하는 거랑 네. 방망이 힘도 있고 컨택 능력도 있으니까 네. 태율이 형한테 만약에 기회가 만약에 많이 주어진다면 네. 저는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에러로 떴네요. 아, 에러로 나왔나요? 네. 아, 참 기록은 누군지. 자, 아, 신영수 선수의 타구는 3루 쪽에 땅볼 파울입니다. 자, 강태율 선수는 유격수 실책으로 기록이 됐고요. 원아웃 주자 1루에서 5번 신영수 선수입니다. 신영수 선수가 첫 타석은 3루수 플라이로 물러났고요. 어쨌든 뭐 포수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또 선수들끼리의 동기부여라든지 그렇죠.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만큼 또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빠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승원이 형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네. 저도 빠르게 좀 깨달았거든요. 저랑 던지는 스타일은 다르지만 네. 어떻게 승원이 형이 투구를 하는지 네네. 딱 작년에 몇 경기 하면서 딱 보니까 아 승훈이 형은 저런 스타일인데 저렇게 던지고 저는 나는 이런 스타일인데 이렇게 던지면 좀 타자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체인지업인데 네네. 다르게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이번에는 3루 쪽에 이번에 바깥쪽으로 넘어가는 파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그 선수를 보고 배우고 또 내가 또 어떤 예, 좀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상황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뭐 다른 팀의 라이벌이 있다는 것도 좋지만 네네. 팀 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면 아, 맞습니다. 그만큼 자극도 많이 주고 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선배가 됐던 후배가 됐던 동기가 됐던 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킨타군데요. 아, 일루수가 파울지역에서 잡아냅니다. 김영수 선수가 이번에는 또 일루스 플라이를 물러나는군요. 자, 카운트는 투아웃 주자 없는 1루가 됐고요. 타석에 6번 오윤석 선수. 서준호 선수는 다음 게임 때는 이제 경기 종가에 올라오나요? 제가 아직까지는 등판 일정이 없어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연습하고 있는데 네네.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제가 좀 우리 서준원 선수 많이 지켜볼게요. 네. 원래 많이 지켜봤지만 뭐 워낙에 우리 서준원 선수는 팬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니까 올해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닌데 네. 팬분들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네. 되게 죄송해요. 아, 그런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승 하자 이랬는데 네. 9승을 해도 네. 개인적으로는 괜찮아 하는데 팬분들께서 10승을 뭐 더 9승했으면 저한테 9승을 한 건 잘한 건데 그 1승을 못해서 네. 되게 아쉬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이번에 오윤석 선수가 아주 좋은 타구를 좌익수 쪽으로 날렸습니다만 좌익수 정면으로 가면서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가는 오윤석 선수입니다. 강태율 선수가 1루에 출루했습니다만 득점에는 실패하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8회 초 LG 공격으로 이어드리겠고요. 스코어는 3-2 롯데가 아직까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명호 선배님께서 올라오시네요. 아, 진명호 선수요? 네. 아, 그렇군요. 진명호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오네요. 그러면 9회 이제 구승민 선수가 올라오겠네요. 네. 네. 어때요? 본인은 선발과 중간, 뭐 물론 결정은 이제 우리 코칭 스텝이 하는 거지만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을까요? 선발은 1회부터 기본적으로 5회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투수잖아요. 네네. 근데 불펜은 한 이닝만 딱 책임져도 자기 할 역할은 다 했다고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선발은 또 선발대로의 매력이 있고 불펜은 불펜대로 매력이 있어요. 뭐 물론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결정권이 있다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이 있으면 뭘로 하고 싶어요? 저는 선발이 하고 싶죠. 그래도. 아. 근데 만약에 선발이 다 찾는 상태에서 결정권이 있다면 네. 그래도 마무리 하고 싶은데 또 마무리는 역시 제가 아직까지는 다가갈 수 없는 산이 있더라고요. 꿈은 꾸고 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선발로 서준원이 뭐 10승 이상을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5선발까지니까 우완 투수 중에 특히나 이제 사이드로 던지는 투수가 한 명이 이제 섞여 있어야 네. 상성상 또 상대 팀이 또 부담스러운 거고 그렇죠. 물론 뭐 LG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좌타자가 좀 많은 팀들하고는 또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쨌든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준호 선수. 제가 선발이든 불펜이든 마무리든 네네. 제가 투수로 올라갔으면 그거는 제가 제 직업 보직이 투수면은 그거는 제가 이겨내야 되고 제가 네.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근데 올해 올 시즌부터는 저도 많이 연습한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덤벼볼 필요가 네, 있어서 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3-2로 한 점 앞서 있는 롯데고요. 8회 초 LG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9번 한석현 상대하고요. 롯데 자이언츠는 진명호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초구는 패스트볼 스트라이크이고 2구는 높은 공이 들어갔습니다. 1&1. 패스트볼의 구속은 144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진명호 선수도 몸을 좀 잘 만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명호 선배는 좀 치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네. 아이고. 아, 이번에는 살짝 깎여 맞았는데 3루간을 빠져나가는 안타가 됐습니다. 코스가 좋았네요. 네, 근데 명호 선배님 공 치기가 쉽지 않은 게 제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 승원이 형 같은 직구는
안쪽으로 말려서 오는데 네네. 명어 선명 같은 직구는 바깥쪽으로 휘어요. 약간 직구랑 약간 컷 페스티벌? 네. 가끔 섞여서 와요. 아 그렇죠. 네. 직구가 144호, 컷 페스티벌 144호 이렇게 나오니까 네네네. 타자가 치기가 좀 힘들 거야. 우타자들도 보면서 이게 슬라이드인지 직구인지도 애매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매력 있는 투수가 없어요, 잘. 그러니까 상대 팀 타자들도 사실 진명호 네. 선수 공은 진짜 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항상 좀 제구가 항상 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올 시즌에는 오늘 연습 경기 보니까 공이 상당히 좋습니다. 노아웃 투자 1루 타석에 1번 홍판기 초구 바깥쪽 좋은 공 들어갔는데 일단 볼 판정입니다. 와, 투수들끼리도 이렇게 공을 서로 받고 막 하나요? 가끔 그러니까 뭐 연습할 때 캐치볼을 하거나 그러면은 받아보면 네네. 그런 공이 파악이 돼요. 네. 공이 제가 처음 받아본 투수는 네네.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145의 패스볼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되게 명호 선배님 되게 템포가 되게 빨라요. 그렇죠. 맞아요. 자꾸 뭐 그냥 바로 던지잖아요. 네, 그런 네.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진명호 선수 성격하고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성격도 네. 저런 성격이고. 명호 선배님께서 되게 이제 장난도 좀 많이 농담도 많이 쳐주시고 네. 이제 투수 다 같이 모였으면 항상 불편한 게 있거나 항상 말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네네. 아니면 뭐 주장 주는 선배님께 얘기를 하거나 매니저님께 얘기를 하라고 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자 지금도 바깥쪽에는 높게 들어가면서 3볼 1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지금 이제 진명호 선수도 고참급이죠. 네. 아마 중간에서 좀 더 이제 그렇죠. 높으지 이제 네. 그쪽이죠. 3대1로 롯데가 한 점 앞서 있고요. 8회 초 LG의 공격 노아웃 1루에서 홍창기 상대하는데요. 이번에는 몸쪽에 들어갔습니다. 풀카운트. 홍창기 선수는 오늘 볼넷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 타석에서 아주 강한 타구를 날렸는데 중견수 김재유 선수의 슈퍼캐치에 걸렸어요. 자 카운트는 풀카운트. 1루 견제. 서준환 선수는 풀카운트에서는 좀 어떤 공을 주로 던지나요? 그때그때 다른가요? 거의 직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여태까지의 그거는 근데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공으로? 네. 타자들도 아마 저만하면 그거를 노릴 거예요 아마. 네네. 거의 70% 80%의 확률로 거의 직구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좀씩 바꿔봐야죠. 네네. 제가 자신 있어 하는 변화구도 만들고 타자들이 나올 수 있는 변화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빠른 카운트에 승부가 들어가야 될 때도 이런 변화구를 던지고 네. 코스 풀카운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변화구를 던져고 네네. 자, 일단 포수가 지시환 선수로 교체가 됐는데요. 주자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 높은 공이 들어오면서 볼넷으로 주자가 1루에 나갑니다. 노아웃 주자 2루 1루가 됐고요. 타석에 2번 이형종 선수입니다. 참 저는 이제 그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대2에 네. 9회 말 투아웃 풀카운트에서 만약에 내가 투수다. 과연 내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을까? 던지죠. 자신 있는 구종을 던지면 네. 던지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네. 내가 그 상황에서 네. 저는 직구를 던지고 싶은데 타자가 네. 무조건 직구를 노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분명 보여요. 네. 근데도 제가 직구를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근데 포수는 변화구를 요구해요.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는 그때는 제가 줏대 있게 가야죠. 아. 저는 제 직구를 믿으면 네. 저는 그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더라도 네.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그러네요. 또 무조건 타자가 직구를 노린다고 해서 직구를 던져도 잘 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혹시나 변화구 던지다가 또 맞으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이형종이 초구를 받아 때렸는데 우익수 쪽에 떴는데요. 강도환 선수가 빠르게 내려오면서 어려운 타구를 잘 처리했습니다.
아, 노아웃 주자 2루 1루에서 원아웃 주자 2루 1루가 됐습니다. 저희 외야수 다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견수의 김재유 선수도 아까 좋은 수비 보여줬고 우익수의 강로환 선수 원래 빠른 선수고 네. 최민재 선수도 발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승엽이도 있고 그러네요. 용수형도 네네.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수비가 안정이 되면 그만큼 투수든 좀 더 던지기 수월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잘 맞아도 네. 아 이게 안타가 될 것 같은데 수비수가 딱 잡아주면 정말 힘이 진짜 나더라고요. 네네. 참 그런 측면에서 딕슨 마차도의 롯데 이제 영입은 정말 투수들에게는 큰 힘이었겠습니다. 그렇죠. 롯데 투수들 제가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는데 어우 마차도 예뻐 죽겠다고 그쪽으로 가면 걱정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예상하지 못한 수비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안타인데 네. 어떻게 하라는지 그 위치에 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다이빙을 해서 잡은 것도 아닌데 네. 그냥 거기 가 있더라고요. 마치고 아 안타인데 딱 보면은 어? 저 왜 저 왜 저가 있노? 왜 저가 있노? 마차도 선수는 아무리 칭찬을 해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원아웃 2루 1루에서 3번의 이재원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재원 선수가 앞서 우익수에 뒤로 들어온 선수고요. 살짝 먹힌 타구인데요. 1루 쪽에 파울입니다. 지금은 베이스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파울이 됐고요. 1루수였던 추재현 선수도 살짝 놀랐어요. 저게 아마 라인 안으로 들어왔으면 네. 공에 이게 스핀이 걸려서 아마 그렇죠. 반대로 나갔을 거예요. 네네. 자 원아웃 2루 1루에서 이재원 선수 들어와 있고요. 카운트 1-2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는 진명호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운트 1-2. 뒤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뒤쪽에 파울. 어때요? 서준환 선수는 지시환 선수하고는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봤나요? 시즌에는 한두 번 정도 해봤고 이제 불펜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네. 저희 팀 포수들 전부 다 파이팅이 다 넘치더라고요. 근데 진짜 투수가 네. 기분 좋을 수밖에 없게끔 해주더라고요. 네네. 못 던져도 좋다고 해주고 잘 던지면 더 좋다고 해주고 네네. 약간 투수의 기분을 텐션이나 이런 걸 더 올려주더라고요. 아 신나게 던질 네.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말. 그러니까 투구의 밸런스나 네. 리듬감이 더 올라와요. 네네. 아 선수들 전부 다 좀 전체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때 분위기가 바뀐 게 그건 것 같아요. 네네. 바깥쪽 삼진. 아 이번에는 타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변화구로 승부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직구 위주로 계속 가다가 네. 갑자기 직구랑 궤적이 살짝 비슷한 이렇게 슬라이더 형식의 변화구 들어오면 타자가 한 번쯤은 움찔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정말 바깥쪽에 좋은 공이 들어갔고요. 투아웃 주자는 2루 1루입니다. 타석에 4번 김호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호은 선수 역시나 이제 대수비로 들어갔던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 뭐 나름대로 좀 활약을 했던 선수예요. 네. 저도 몇 번 상대를 해봤는데 확실히 데이터가 있는 선수든 없는 선수든 신인 선수든 아니든 공이 항상 정확하게 몰리면 네네. 진짜 냉정하게 얄짤없이 날아가더라고요. 아 김호은 선수가요? 제가 한번 맞아봤거든요. 아 그렇군요. 몸쪽 쌓인다고 던졌는데 가운데로 몰렸는데 네네. 진짜 그렇게 막 김현수 선배님이나 약간 그런 타자같이 힘있는 타자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네네. 잠실 양장에서 우중간으로 좀 크게 맞았거든요. 넘겼어요? 아니요. 펜스를 원바운드로 이렇게 맞췄는데. 아, 네네. 3루타 됐나요? 네, 3루타. 크게 맞아 좀 아, 놀랬군요. 네. 저도 좀 안일하게 들어갔던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맞아봤자 어디까지 날아가겠니? 한번 이 생각 던져봤던 게 있어요. 쉬운 선수가 아닙니다. 진짜 냉정한 것 같아요. 네네. 떨어지는 변화구 이번에 지시환이 잘 막았습니다. 카운트 1-2. 현재 LG가 안타 6개, 볼넷 3개를 얻어내고 있고요. 이렇게 2점,
롯데가 안타 9개, 볼넷 4개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석점. 롯데에서는 전준우 선수가 솔로 홈런을 때렸고요. LG에서는 김주성 선수가 투런 홈런을 때렸습니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아, 이번에도 떨어지는 변화구였는데요. 속지 않았고 지시환이 잘 막아냈습니다. 펜트. 그러면 올 시즌은 우리 서준원 선수 체인지업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체인지업도 이제 완전 체인지업은 이제 완전히 제가 감을 익혔거든요. 아, 그래요? 뭐 느낌, 어떻게 서클 체인지업인가? 네, 아. 느낌이 왔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준비하고 있는 구종 이제 투심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네. 그 구종이 체인지업이랑 비슷하게 오는데 네. 스피드가 좀 더 빠른 공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잘 던져야 돼요. 네네. 높은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 아웃. 진명훈 선수가 결국에는 힘으로써 이 위기를 넘어가는군요. 아, 주자를 두 명을 내보내면서 노아웃 1루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아, 이후에 세 타자를 잘 처리하면서 스코어 3-2 리드를 이어갑니다. 롯데가 3-2로 앞서 있는 8회 말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점 앞서 있는데 야, 이 연습 경기가 은근히 또 아슬아슬하게 가네요. 이게 만약에 정식 경기라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관중 팬분들도 호응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재밌고 더 쫄깃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같은 경기가 있으면. 네. 사실 아까 김원중 선수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서준원 선수가 만약에 추신수 선수를 상대하게 된다. 네. 좀 어떨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셨어요? 상상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정말 솔직하게 네.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이대호 선배님이라는 이런 타자와 정말 이런 완전 그런 대타자와 네. 상대를 해보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대호 선수하고는 이제 상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청백전 빼고는. 네. 네. 추신수 선수하고 딱 추신수가 이제 들어왔다. 네. 첫 번째 승부에서 네. 좀 어떨 것 같아요? 직구죠. 직구. 무조건 직구죠. 전부 직구래. 근데 왜냐면 저도 대호 선 이게 대호 네. 선배님을 만나서 청백전을 해보고 하면은 네. 직구 던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친 타자잖아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제일 잘 치는 네. 타자죠.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한국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걸 네. 다 해냈던 선배님이잖아요. 네. 그런 타자가 직구 승부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투수의 자존심도 있죠. 내가 직구를 못 던지는 투수가 네. 아니니까 네. 그만큼 내 직구가 이런 선배님한테도 대우 선배님을 통할까라는 생각도 있고. 아 그런 게 있겠네요. 네. 그런데 추신수 선배님도 이제 한국 야구를 하면은. 아마 이제 미국에서도 잘 친다고 해서 네. 연봉도 많이 받는 그런 완전히 스타 선수 선배님이었고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같은 팀에 이번에 안 온 거에 솔직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같은 팀은 좋겠지만 다른 팀에서 상대를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한국 온다고 기사가 났을 네. 때 그러면 뭐 재밌겠다. 언제 내가 또 이런 타자와 이런 선배님과 대결을 해보겠냐 이런 그거죠. 내 공도 한번 시험 네. 해보고 네. 자 이번에 강로한 선수가 2루 땅볼을 때렸는데 이번에 1루수와 충돌을 하면서 볼이 뒤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웃 주자 1루가 됐고요. 타석의 8번 지시환 선수입니다. 초구는 바깥쪽 패스트볼 스트라이크입니다. LG는 이상규 선수로 교체가 됐네요. 롯데는 오늘 이제 주로 필승 개투조들이 위주로 좀 나오는 것 같고 LG는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타선도 그렇고 이 투수도 그렇고 좀 준비가 돼 있네요. 근데 각 팀마다 이게 스케줄이나 이게 던지는 등판 날짜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오늘 필승조나 이렇게 이런 쪽 계열로 맞춰지는 것 같고 네네. LG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젊은 투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노아웃 주자 1루 타석의 8번 지시환 카운트 노볼 투 스트라이크. 오 높은 공 들어오면서
카운트 1-2가 됐습니다. LG 포수는 박재욱 선수로 교체가 됐네요. 강로한 선수도 뭐 한번 뛰어보는 것도 연습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뛰어도 아마 살 것 같아요. 네네. 원투에서 바깥쪽 떨어지는 변화고 잘 골라냅니다. 트렌트로. 뭐 사실 지시환 선수도 이제 개명을 하면서 네. 좀 이제 새로운 어떤 야구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아마 저는 항상 근데 저희 팀 선수 선배님들이나 형들 보면은 되게 기대를 많이 해요. 아 본인이요? 네, 저는 다른 게 같은 팀이지만 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네. 시한이 형 보면 아 저 형 진짜 잘할 것 같다. 또 로한 형 봐도 아 저 형 진짜 잘할 것 같다. 네네. 저 형 살아나가면 다 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시한이 형도 파워가 없는 타자가 아니라 파워가 그렇죠.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경기를 그만큼 항상 모든 선수는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많이 기회를 받고 많이 하다 보면은 그만큼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저 혼자 개인적으로 아, 좀 잘할 것 같다 이 생각 혼자는 많이 해요. 그렇군요. 자 노아우 주자 1루에서 지시환입니다. 카운트 2-2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는데요. 오른쪽 멀리 가는 파울홈런. 지금도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파울홈런까지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힘이. 네. 1루에는 강로한 선수 나가 있고요. 3-2로 앞서 있는 롯데 8회 말 공격입니다. 이게 오늘 순식간에 확 지나가네요. 오랫동안 쥐고 있다가 바깥쪽 변하고 빠집니다. 풀카운트. 그러니까 경기가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면 네. 해설하는 것도 재밌고 네. 네. 보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데 안 그런 날은 또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스코어가 1점 차, 동점 이런 상황에서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카운트 풀 카운트. 주자 스타트. 바깥쪽 공을 엉덩이 빠지면서 때렸고 오른쪽 파울입니다. 롯데는 안타 9개에서 지금 오랫동안 멈춰 있어요. 4회 최민재 선수 안타 이후로 5회, 6회, 7회, 8회까지 지금 4이닝 동안 안타가 없습니다. LG가 그 사이에 이제 실책을 두 개 했고요. 땅볼 타구인데요. 유격수 잡아서 2루에는 못 던지고 1루에 길게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코스는 좋았는데 타구가 조금 약했네요. 네. 자, 롯데가 3-2로 한 점 앞서 있고요. 타석에 9번 김민수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 2루. 김민수 선수는 첫 타석은 볼넷으로 출루했어요. 민수 형이 칠 때 되게 느낀 게 이게 방망이 치는 결이 네.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타구 잘 맞으면 되게 멀리 가고 네네. 좋은 타구들이 많이 나오고 김민수 선수도 사실 체격은 상당히 좋은 선수잖아요. 네, 힘도 좋고 네. 컨택도 좋아요. 공 보는 눈도 되게 나쁘지 않아서 좋아서 네. 치는 게 되게 이쁘게 쳐요. 그렇군요. 초구는 볼이었고 2구는 변화구의 헛스윙 원앤원. 이제 김민수 선수 입장에서는 3루를 쟁취해야 되는 입장이고 롯데 팀으로 봤을 때는 한동희, 김민수, 나승엽까지 네, 3루가 지금 많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김민수 선수의 역할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김민수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올해는 뭔가 하나 해보고 싶을 거예요. 뭔데 모든 선수가 자기 포지션에
자기랑 동일한 이 포지션이 있으면 네. 좀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네. 반쪽 스트라이크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2루에 강로한 선수는 일단은 움직이지는 않고 있고요. 몸쪽 맞을 뻔했는데 잘 골라내면서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2루 주자가 만약에 홈으로 들어와서 네. 1점을 더 내면 아마 경기는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아마 경기가 후반부다 보니까. 네네. 앞서도 볼넷으로 나갔던 김민수인데 이번에도 볼넷으로 1루에 출루합니다. 우리 서준원 선수가 또 공을 잘 보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번에 공 잘 보면서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네요. 사실 뭐 연습 경기이긴 합니다만은 또 이 선수들하고 개막을 하면은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오늘 김민수 선수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일단은 두 번 모두 볼넷으로 걸어 나가는군요. 3대 2로 롯데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1루 타석의 1번 추재현 선수입니다. 추재현 선수는 앞서 이병규 선수 대수비로 나왔고요. 끌어당깁니다. 1리가 빠져나간 안타. 2루 주자 3루 들어 홈으로. 자, 홈에 백홈 홈에 아웃입니다. 그리고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이번에 외야수가 좀 많이 앞쪽에 전진 네. 수비를 하고 있었네요. 아마 장타가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네. 단타를 생각하고 아마 2루 주자가 아마 로한이 형이 되게 발이 빠른 주자인 걸 아니까 네. 수비가 많이 앞에 와 있어서 안타가 나거나 하면은 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또 워낙 우익수가 어깨가 좋은 선수라 네. 송구도 정확했고 그러네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기회 투아웃이기도 하고 주자가 다시 2, 3루고 다시 득점 찬스가 있으니까 네. 자, 일단 3대 2 그대로 이어지고요. 투아웃 투자 3루 2루 타석의 2번 김재유 선수입니다. 바깥쪽 변하고 볼입니다. 사실은 실제 경기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은 나오면은 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요. 아, 오늘 김재유 선수가 잘 맞은 타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대의 호수비에 계속 걸리네요. 지금도 3루수 정면에 땅볼 타구로 아웃되면서 롯데가 좋은 찬스를 놓쳤습니다. 달루는 3루 2루 3대 2 한 점 앞서 있는 롯데입니다. 9회 초 LG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조금 이 렉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49장에서 아까 우리 김원중 네. 선수하고 할 때도 조금 예. 유튜브 스트리밍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저를 안 반겨주네요. 아, 김원중 선수 때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참 안타깝네요. 저번에 방송 때도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튜브 스트리밍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빨리 이 사태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런 상황이 한 두 번 정도 발생하네요.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그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네. 뭔가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게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일단 들리실 것 같으니까 중계를 그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2로 롯데가 한 점 앞서 있고요. 이제 9회 초 LG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롯데 투수는 이제 구승민 선수가 올라왔고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롯데 수비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고요. 구승민 선수가 사실 청백전에서는 조금 점수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점수를 약간 이게 약간 농담이면 네. 지금 많이 점수를 주면 시즌 때는 점수 많이 안 줄 것 같던 느낌이 있어. 이게 저희끼리 하는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 네네. 꼭 야구장에 제가 타석에 만약에 제가 타자면은 그라운드 안에 만약에 내 친구가 있으면 네. 꼭 타구를 글로 치더라고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아~ 만약에 제가 타자고 유격수가 내 친구다. 꼭 유격수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래서 잡아서 아웃 시키면은 경기 끝나고 전화해서 왜 잡았냐고 하고 네. 놓치면 전화해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네네. 자, 지금 현재 유튜브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점 여러분들에게 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끊기는지 저희도 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뭐 소리가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 빠르게 라디오 중계로 좀 전환을 해가지고 네, 소리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민 선수 올라왔고 카운트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주형 상대합니다. 높은 패스트볼 많이 빠집니다. 144였고요. 카운트 1-2가 됐습니다. 고승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같은 투수가 봤을 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장점이요? 좀 많아요. 되게 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아는 선배님이고 네네. 포크볼이 역시 포크볼이 주목 저런 방금 같은 공이 저런 네. 공인데 저거를 자유자재로 넣었다가 스트라이크를 넣었다가 내가 또 타자를 소격했다는 또 밑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게 되게 제구력이 잘 돼 있는 그런 네. 선배님이고 또 야구 이외에 또 저희한테 또 많은 조언도 해주고 네. 많은 장난도 잘 쳐주시고 어색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구승민 선수가 되게 생각이 깊더라고요. 네, 대화를 네. 해보면 네, 생각도 되게 깊고 좀 야구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건전하고 네, 배울 게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 6번 박재욱 선수입니다. 승민 선배님께서 던질 때 또 던질 때 항상 소리를 내잖아요. 기합 소리 있죠. 악 소리 네. 내는데 저게 선배님만의 그건 것 같아요. 트레이드 마크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날. 네. 원볼에서 바깥쪽 살짝 빠졌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바로 투 볼로 스트라이크.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않은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희가 빨리 이 상황을 좀 정리해서 좋은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쪽 패스트볼은 파울이 됐습니다. 2&1. 저 박재욱 선수도 어떻게 좀 상대를 좀 해보셨나요? 방망이가 좀 좋은 포수죠? 한번 해봤어요. 아, 네네. 안타를 맞은 기억은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저 형도 아마 부산 출신인 걸로.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바깥쪽 변하고 빠지면서 3&1이 됐습니다. 원아웃 주자 없이 박재욱 상대하고 있고요. 카운트 3&1. 바깥쪽 패스트볼 스트라이크 풀 카운트. 구승민 선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는 좀 깔끔하게 막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기분상 그래도 정식 경기는 아니지만 막으면 그래도 세이브잖아요. 그러네요. 네. 풀 카운트에서 낮은 공을 때렸고요. 유격수 땅볼입니다. 김민수 잡아서 1루에 투아웃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지금은 또 유격수로 위치 이동을 해서 땅볼 타구를 잘 처리했습니다. 스코어는 3-2. 롯데가 한 점 앞서 있고요. 9회 초 LG의 공격. 투아웃 주자 없이 타석에 이제 7번 장준원 선수가 나오는군요.
롯데가 오늘 안타 10개, 볼넷 5개, 석점을 얻었고 LG는 안타 6개, 볼넷 3개. 오늘 뭐 롯데 투수들만 봤을 때 볼넷 개수도 적고요. 네.